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이게 비방송용으로 조금 생각보다는 많이 솔직히 그냥 아우 오늘도 날씨가 여기서 캠핑 오셨나 봐요.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어때? 오우 핫동이구나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덥다. 들어가서 쉬고 싶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가까이. 얘네를 거리 유지, 거리 유지. 두 번의 입술을 마치고 아유 또 자리에 오셨네. 지금 약간 누우셔야 될 것 같은데.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되고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좀 알아보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뭐 촬영한 장면이 혹시 있으세요? 있긴 있는데. 있긴 있는데 보여주실 수 있어요? 편집 안 된 거 보여드리기가 좀 부끄러운데. 아. 이곳엔 자연의 길이 있습니다. 오, 여기 물고기도 있네요. 네, 피라미. 이게 피라미 수컷인데 네. 여기 풀렸네요. 이게 보면 물고기를 잡아서 먹다가 네. 떨어뜨린 거네요. 떨어뜨렸죠. 아. 야. 피라미가 지금 혼인색을 띈 건데 네. 아, 색깔이 그래서 약간 좀 네.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네, 네. 이 친구도 작가가기 직전에 네, 명을 달리했군요. 네. 야, 아마 이게 뭐... 외갈이나 백모가 잡은 물고기를 만져보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죠. 네. 아마 대한민국 배우 중에 최초이지 않을까? 아 이게 이제 잡아가지고 소화가 덜 된 상태예요. 소나무, 뭐 잣나무. 아, 잣나무도 있나요? 네. 쟤들이 보기에는 그냥 다 소나무같이 보이죠. 이 새들은 그런 뭐 국경선, 접경지역 상관없이 계속 넘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물고기도 맛을 보고 좀 남쪽에 있는 물고기도 많이 뭐 먹어보고 저 친구들만이 누릴 수 있는 뭐 특권이고 뭐 자유겠죠.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어떤 거요? 이거? 네. 아니 연락이 그냥 왔어요. 아, 원래 약간 관심이 있으셨나? 난 약간 좀 네. 의외로 좀 싸돌아다녔어요. 아. 정글도 세 번 갔다 오고 아. 오지고라는 막 진짜 완전 오지 같은 데도 한 두어 번 갔다 오고 아.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원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 약간 이제 병만이 김병만 네네. 병만이랑 자꾸 놀다 보니까 아. 형 여기도 가 저기도 가 그래서 원래 그런 데 네.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계속 그렇게 다니게 됐어요. 의외로 많이 갔다 왔어요. 네.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대부분은 어디 떠난다고 하시면은 글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또 자연에 가도 이렇게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진짜 그냥 자연 속으로 한번 예, 주변에 뭐가 없더라도 생각보다도 진짜 힘드시겠어요. 자리 배치라도 되게 이 자연을 잡는다는 게 바보 같은 나의 모습 환하게 비추는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누군가 날 알아보 왜 웃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